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접합선 수정 어렵게 하기 편 시작하겠습니다. 막 결과적인 이야기지만, 그러니까 부품이 딱 맞물리는 경우에는 이거나 이거 좋죠.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쪽이 더 건조가 빠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건 PG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의 손 파츠입니다. 이 손은 처음부터 접합 자체를 위아래 판으로 나누고 있어서 중앙에 접합선이 다 생깁니다. 정말 지독하게 많이 생기는데, 어차피 가동 안 되는 손 같으면 부품 분할을 더해서 접합선이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. 사이다가 저지른 범행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전부는 아니더라도 앞에서 보이는 부분 정도는 수정을 하고 싶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. 이쪽은 아직 덜 되어 있네요. 이거부터 하면 순서대로 다 볼 수 있겠죠. 자, 먼저 이 중앙 라인에 무수지 타입 타미야 세멘트 SP입니다. 이걸 찍어서 흘려 넣습니다. 녹은 퍼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이 쓸모가 없어요.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녹은 퍼티는 부착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깨지면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참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타미야 세멘트로 안쪽을 부착시켜 놓고 용접에 가깝게 부착되는 거죠. 그 다음 빈틈을 퍼티로 덮는 방식입니다. 본래는 이렇게 타미야 세멘트를 흘려 넣은 다음 꾹 눌러서 플라스틱 접합 부분이 녹은 걸 튀어나오게 하고 그 녹은 플라스틱을 굳힌 다음 깎아내면 접합선이 수정이 되는데, 이 제품은 이게 접합선이 아닙니다라는 의도로 여기에 단락 몰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 단락 몰드라고 하는 건그 접합선이 이런 부분처럼 일자로 딱 맞물리는 게 접합선이고, 단락 몰드는 키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, 이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단락 몰드지만,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스틱 파츠가 이런 식으로 접합된 이곳이 타미야 세멘트를 흘려 넣어서 접합을 시킨 다음 이걸 깎아내면 평탄한 면이 되는 게 접합선 수정의 기본이죠. 그 다음에 단락 몰드라는 건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.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파츠를 끼우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공간 자체가 처음부터 패널 라인을 깎아 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. 최근에 HG들도 보면 접합선을 안 만들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단락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데, 이 손가락 접합선도 전부 단락에 가깝게 단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어떻게 보아도 접합선이잖아요. 위아래로. 파츠 분할했을 것 같지가 않은 부분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거슬립니다. 안 그래도 잘 보이는 접합선이 더잘 보이게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접합선 수정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, 여기에서 녹은 퍼티를 사용해서 접합선 위에 한겹더 퍼티를 덮어주는 공정이 필요한데요. 신나에 퍼티를 녹여 놓은 거죠. 희석의 불필요, 그리고 작업성 발꾼이라고 써 있습니다. 미스터 하비에서 나온 거고, 국내 IPP사에서도 이거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어요. 성분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구하기 쉬운 걸로 쓰면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이런 상태의 퍼티를 찍어서 그 환부에 바르는 방식인데요. 이런 식으로 발라서 접합선 면을 평탄하게 만들든지,
튀어나오게 만들든지 한 다음 굳은 다음 깎아내는 거죠. 근데 이게 발라놓으면 수축해서 한번 바르는 걸로 끝이 안 납니다. 이런 부분을 보면 불룩하게 발랐는데도 마르면서 접합되는 부분만 쑥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꽉 메워질 때까지 몇 번 반복해야 합니다. 그게 참 귀찮고 번거롭죠. 순간접착제를 쓰면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퍼티는 냄새도 독한데다가 건조 시간도 오래 걸리고, 그래도 라카 신너에 희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르는 건 느리지는 않지만 완전히 단단하게 굳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. 깎아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하루 이상 말려야 됩니다.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접합선 수정 툴 중 하나입니다. 순간접착제에 그 레진 성분인가요?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. 컬러 퍼티라고 하는 거. 그 접합 부분의 강도는 좀 덜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수정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그 제품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. 그렇다고 순간접착제를 쓴다고 하면, 아까 순간접착제가 편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 국소적으로 쓰는 경우에 좋은 거고, 지금처럼 단락이 잡힌 경우에는 이 단락 전체를 그 순간접착제의 아크릴 수지인가요? 그걸로 채워야 하니까 건조되면서 쑥 들어가는 건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. 대신에 그쪽은 빨리 마르니까 마른 다음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해서 금방 덮어줄 순 있죠. 순간접착제를 일반적으로 모형에 사용하게 된 후부터는 사실 접합선 수정이라는 작업에 있어서 퍼티는 용도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그게 좀 독하니까 이쪽도 라카 냄새가 나서 독하긴 하지만 순간접착제 쪽이 좀 더 인체에 해로운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,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쪽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 도색했거든요. 지금 이 상태가 도색이 된 상태인데 실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이를 아실 겁니다. 이걸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이 매키 파츠 때문에 그래요. 이 매키 파츠를 살리면서 접합선을 수정하려니까 이 부분도 마감 다 되어 있어요. 무광 마감 올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마스킹해서 이 부분만 도색을 새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퍼펙트 그레이드라는 이름을 가진, 실제로 만들어보는 중에 생각하기로는 정말 좀 고전적인 느낌의 좋은 점이랑은 다른 느낌의 좋은 점이 되어 있어서 그게 그대로 상위 호환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엄청 좋은 키트이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손을 이렇게 만들어 준 점이 좀 아쉽습니다. 옵션 파츠라도 좋으니까 이 핸드 부분을 따로 판매하는 것도 있음직한 일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 스틱은 퍼티 스틱이라고 퍼티 바르는데 쓰라고 만들어진 가이아노츠사의 스틱입니다. 가이아노츠에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 주었네요. 약간 유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퍼티가 굳은 다음에 이 유연성을 이용해서 퍼티를 뜯어내라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퍼티 바르는 용도의 스틱하고 접착제 바르는 스틱을 따로 출시를 하고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접합선 수정하면서 몇 가지 도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